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보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덕후들의 만남. 아하.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거세요? 아, 맞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잘 못해준 게스트도 있습니까, 여러분? 괜한 걱정을 늘 하시네? 좀 보시면 돼요. 네. 안 맞는 사람이 누구야? 안 맞는 사람이요? 태어나서 진짜 정말 드물게 안 맞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엄청 걱정했던 사람이 있어. 배동재? 성재형. 성재형 처음 만나고 내가 처음 한 달 동안 잘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를 헷갈려 했는데 그게 진짜 오랜만이었거든? 몇 년 해본 결과 나쁘지 않게 잘 맞는 것으로. 자, 반대로 얘기하면 성재 형한테 물어보고 싶어. 진짜 찰떡같이 잘 맞는다고 느낀 사람 누구 있어? 그러면 되게 헷갈려. 모두 안 맞아. 아, 근데 성재 형이 그 느낌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고 있거든.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전거리 유지에 그 안전거리 운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성재 형은 진짜 예의 바르게 대하는 존댓말을 넘어서 막 갑자기 욕을 하잖아. 배성재 조만구 저 하실 금지요. 진짜 저 가만 안 둘 거예요. 배성재 조만구는 뭐야? 아니 그 채팅창에 뭔지, 있는 거 저 마음에 안 드니까요. 뭔지 모르지만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금지요.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진짜 이름 다 기억할 거예요. 존대 후 하대죠. 맞아. 남심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은하의 텐.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텐. 오케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6월 1일 목요일 중입니다. 1. 숙보. 금겹살, 금치찌개, 금밥시대. 설 명절 앞두고 외식물가 들썩. 안녕하십니까? 2022년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일 아 죄송해요. 진짜 다시 할게요. 제가 호두과자 좀 먹어주고 있어요. 뭔가 마음이 그 호두과자에 그 팔려 있나 봐요. 호두과자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아 너무 죄송합니다. 2월 1일 목요일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오늘까지 은하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비비제 은하입니다. 첫 곡은 올라올라 카드의 노래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금겹살, 금치찌개, 금밥시대, 설명절 앞두고 외식물가 들썩이었습니다. 아 요즘 외식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그래서 김밥은 금밥, 어이구 삼겹살은 금겹살, 김치는 금치로 불린대요. 김밥은 기본 김밥 평균 가격이 3,300원을 넘으면서 피자, 햄버거 다음으로 가격이 오른 음식이고요. 삼겹살은 1인분에 2만원 가까이 되고 김치찌개도 8,000원을 넘는다고.
아, 서민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황제 음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외식 가격뿐만 아니라 음식 재료값 자체도 많이 올랐는데요. 설날 연휴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모여서 맛있는 집밥 먹어야 하는데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설날만큼은 꼭 맛있는 음식 드시고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만약에 사연에 같이 몰입하고 해결 방법까지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S인 저도 최선을 다해 과몰입을 해볼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같이 과몰입 토크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의견 보내주세요. 카카오TV의 원래 DJ인 배성재를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 하단 광고 글이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보셨고 프리선언 3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이건 다 하나예요? 그냥 골라 즉석에서 골라 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몇 개 안 하셔도 되고.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진영님께서 은하 DJ 보려고 몇 년 만에 고릴라 로그인했네요. 사라진 계정을 부활시켰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영님. 좋은 밤 되십시오. 네, 8874님께서 은하 서공에 다녔을 적 같은 반 미술과 친구입니다. 전화 갔을 땐 연습생으로 왔었는데 잘 되니까 너무 보기 좋다. 매일 뱃텐 듣는데 은하가 DJ로 나와서 기뻐. 화이팅 정은비!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머, 친구라니 정말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궁금하구나. 잘 지내고 있길 바란다. 고마워. 라고 해주셨고요. 박동진님께서 은하 역시 아이돌이네요. 보라하면서 아이컨택 이렇게 잘하는 DJ 처음입니다. 오 그래요? 다들 카메라를 안 보시나요? 아 저도 안 봐야 되는 건가? 네. 0884님께서 은하는 리액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든 잘 받아주길래 대형 F인 줄 알았는데 T더라고요. 너무 안 믿겨요. 본인은 스스로 T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약간 제 진짜 친한 사람들은 저를 다 T라고 하거든요. 근데 많이들 애플이냐고 많이 오해를 하셔서 그냥 MBTI를 덜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한 거죠. 네, 9087님 버스 타고 집 가다 한참 졸았어요. 깨고 보니 한 시간이나 지났네요. 다시 돌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버스 여행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아이고 너무 슬프네요. 그 여행 잘하세요. 네, 이상 은하의 프리선언입니다. 마지막에 친구의 뭐예요? 아니 이었습니다인데 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마지막에 뭔가 뭐 이상한 춤자 들은 것 같은데요?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전국 야식 금지령이 내려지면 어떡하죠? 제 뱃속에 작은 고양이 섭섭해할 텐데. 만약에 전국에 휘파람 금지령이 내려지면 전 어떻게 할까요? 휘파람을 못 불게 되더라도 은하 씨에게는 제 개인기를 꼭 들려주고 싶네요.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일어날 법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그에 맞는 행동 지침 모범 답안을 N성향 남자, S성향 여자 두 남녀가 찾아드립니다. 모두가 파워 N이 되어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함께할 분입니다. 저와 MBTI는 안 맞지만 그래도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은 분,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그렇죠. MBTI가 정반대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쉽지 않거든요. 오, 그러면 INFJ, ENFJ가 번갈아서 나오시는 왔다 갔다 거고. 해요. 네. 아, 진짜요? 저는... 상태가 좋으면 E가 나오고 아~ 피곤하면 I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개가 다 다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그치만 저희가 관심사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보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은은 DJ님은 애니메이션 네. 좋아하시는 건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제 아내도 알죠. 그거. 진짜요? 제 아내가 원래 팬이고 일단. 아, 진짜요? 저도 물론 비비지 좋아하지만. 영광이어라. 애니메이션 네. 좋아하시니까 얘기할 거 있지 않을까? 딱 바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로 어떤 걸 보시는지. 아, 근데 제가 또, 오래되면서는 잘 안 보긴 했는데, 제 주로 어떤 거라고 하면, 일단 인기 많은 거는 다 네. 보고요. 뭐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아, 그런가요? 챙겨보기 쉽지 않죠. 인기 많은 건 다 보는데, 또 이번에 좀 새 애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시도를 못했어요. 조심하시는군요. 저도 많이 안 봅니다. 뭘 또 이렇게 조심하세요. 네, 네, 네. 지금 네. 좋아하는 작품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좋아하는 작품이요? 완전 팬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기는, 재밌게 본 거죠? 모브사이코도 엄청 좋아하고. 명작 보시네요. 아, 그래요? 명작 보시네. 네, 인기 많은 거 위주로 봐요. 네, 모브사이코가 네. 뭐냐면 여러분 그 원펀맨 아시죠? 원펀맨 원작가님이 그리신 숨은 명작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머. 네, 이종범 작가님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스페셜 DJ랑 웹툰 이야기를 자주 하셔서 궁금해졌는데 작가님은 웹툰, 만화, 애니메이션, 2D 작품 중에서는 어떤 장르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작가님 혹시 로맨스도 보세요? 로맨스는 안 보십니까? 로판이라고 아세요? 아, 네. 로맨스 판타지. 네네네. 그거는 정말 많이 보고요. 아, 약간 웹툰 같은 그죠, 웹소설 하는 거. 근데 네. 그냥 로판하고 로맨스가 좀 다르거든요. 로맨스는 일단 리얼계예요. 현실계. 뭐 대기업 나오고. 아, 그쵸. 이거는 그쵸. 쉽지 않아요. 이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쪽도 있어요. 네. 이분이 트렌드를 잘 하시네요. 아, 네. 요새 막 뭐 그 드라마 하더라고요. 한동안 웹소설의 네. 제목이 이혼이라는 글자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쪽은 많이 안 보고, 네. 로맨스 판타지는 진짜 좋아합니다. 아. 그거는 로맨스를 빙자한 판타지이기 때문에. 판타지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은하드제인 어떤 장르를 특히 뭐 가린다면? 저는 일단 다 이렇게 찍어 먹어보는 타입인데요. 아,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애니메이션 보는 게 좀 부끄럽나요? 그건 아닌데, 아무래도, 네, 막 말이, 이렇게 말할 일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렇지, 아무래도 방송에서는. 네네.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싸우는 장면이 있는, 액션 씬이 있는 그런 장르를 좋아하는. 요즘 뭐 그런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쵸. 주술회전. 네네네. 네. 괴수파로, 뭐. 네. 너무 많은데? 그렇죠. 너무 많아서 그래서 볼 거는 되게 항상 많아요. 네. 그렇죠. 사실 요즘에 또 네. 애니메이션이 갑자기 OTT에서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보시던 분들도 이런 세상이 있었어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귀멸의 칼날 이런 거죠. 반가운 주제네요.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하시면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별로 안 부끄러워하겠습니다. 저의 일상이거든요. 당당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애니메이션 네. 훌륭한 취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코너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받아서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나름대로의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엔사세잖아요. 네. 네, 최초로 S와 함께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그 이제 같이 활동하는 멤버 중에 네. 이렇게 상상, 네. 상상의 나래를 막 계속 펼치는 그런 분이 계셔서 네. 막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주세요 좀? 아, 그 친구가 저희 팀의 엄지라는 친구가 아마 유일한 애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친구는 약간 질문을 저희한테 막 하진 않고 좀 혼자 그냥 엄청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아이여가지고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게 표정으로 나오죠.
쟤 지금 오. 또 혼자서 어디까지 갔다. 멀리 갔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쵸, 막 그쵸. 질문 같은 거에도 뭔가 되게 진짜 길게 오고. 그렇죠. 네, 뭔가 생각을 엄청 정말 깊게 하는 친구 같더라고요. 엄지, 네. 엄지 씨께서. 네. 만약에 말이야. 이러면서 네. 이제 문자를 시작하면. 아, 네네. 그 뒤로 굉장히 얘는 이런 생각을 왜 하고 있지? 싶은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네네네. 그게 우리 오늘 코너의 정체성이에요. 아, 그렇군요. 제가, 네. 제가 읽는 모든 사연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살지? 피곤하게? 이러실 수 있어요? 네네네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잘 이끌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사연 소개해볼까요? 네. 2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원하는 노래를 원곡자가 직접 와서 불러주는 기회가 생긴다면 가장 듣고 싶은 노래는 뭔가요? 국내 해외 상관없이 딱 한 곡만 골라주세요. 전 인생 마지막이면 오히려 밝고 시끄러운 밴드 음악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가수시니까. 네, 맞아요. 인생 노래, 인생 가수 뭐 이런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나 연습생 때 이 노래 많이 들었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쵸. 아, 근데 여기서 오히려 한 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건가요?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제가 다 약간 한 명을 진짜 이렇게 진짜 찐하게 좋아한 적은 없었어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두루두루 들으면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었어서 근데 저는 네. 이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갑자기 이렇게 뭐 축하합니다처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마지막 네. 순간이니까 네. 축하합니다가 아닐 수 있잖아요. 아, 축하합니다가 잘 가세요. 아, 잘 가세요. 이런 거예요? 네. 음악의 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 뭐. 네. 뭐 아, 약간 이걸 고생하셨습니다. 아~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 잘 가세요. 뭘 잘 가세요. 아, 그렇구나. 다른 의미에서 N 같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상을 해보실 네, 때 네.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듣고 싶은 노래요? 아, 진짜 어려워하시는구나. 네, 이게 진짜 어려워가지고. 이럴 때 제가 또 기출, 제가 또 이제 그, 네. 이렇게 뭐, 객관식으로 좀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나의 데뷔곡을 가족들이 불러줘.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할 것 같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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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쉽지 않네? 네. 그러면은, 나의 대표곡을. 네네네. 나의 대표곡을 사람들이 떼창해줘. 아, 근데 이게 또 원곡자가 직접 와서 부른다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한다면. 본인이 불러요? 영상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펄떡 일어났어? 아, 그러니까 이제. 네, 불러야 되나? 어려워하시니까 기출, 아, 기출 변형으로. 아, 그런 거죠. 본인이 원곡자니까. 네. 떼창으로 해주는 거죠, 이제. 아, 떼창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드디어 네. 했습니다. 여러분,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네. 저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진짜요? 정말 오타쿠 같은.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 네. 거기에 제목마저 딱 맞는 오라 달콤한 죽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오라 달콤한 죽음. 네, 이걸 듣고 있는 수많은 청취자분들이 만화가 어디 안 가네 하시겠지만 전 정말 그 노래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마지막에 들으면 정말 좋겠네요. 어디 나와요? 그게 네. TV판 엔딩곡이에요. 아, TV판 엔딩곡이에요? 네, 들으면 좀 눈물 나요. 근데 진짜로 진짜요? 제가 만화과 교수였거든요. 네. 아, 네. 교수님, 네. 교수 지금 아닌데 만화 전공 교수였을 네, 네. 때 졸업식 날 네. 만화과 애들이 되게 시크해요. 네. 그리고 되게 교수님하고도 대면대면 하거든요. 네. 근데 졸업식 날 제가 그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회를 보다가 진짜 그냥 말하지 않고 틀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들 우셨나요? 그 쿨했던 예술과 지망생 만화가 전공 애들이 전부 다 울었어. 오, 진짜요? 그런 노래입니다. 아, 저도 들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그 엔딩 안 패스하고 보는 편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 원곡 가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PD님께서 그럼 뭐 에반게리온 뭐 출연자 중 한 명이 나와야 되나 이런 뭐 되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명한 성우가 부른 거거든요. 네. 네, 멋진 것 같아요. 달콤한 죽음을 맞이하기에. 자, 이렇게 네,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첫 번째 사연을 해냈네요. 와! 오, 쉽지 않다. 네. 자, 다음 사연은 4886님께서 보내셨어요. 네. 두 분 만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만화 보면서 이 캐릭터가 실존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직접 볼 수 있다면 어떤 캐릭터를 제일 보고 싶으세요?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고 가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일단 애니메이션 포함해줘야죠. 이거는 은하 씨가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니까. 아, 근데 저 사실 애니메이션보다 만화책을 더 좋아하거든요. 오? 네. 근데 감추셨던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만화책 보는 게 부끄럽습니까? 관심 전혀 없고요. 그냥 네. 애니메이션이 좀 이렇게 이슈가 됐어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원래 만화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전문용어로 최애캐라 그러잖아요. 아, 네네.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한 사람의 캐릭터. 아. 실제로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네. 최애캐라고 해도 실제로 있으면 진짜 안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재수탱이 캐릭터 이러면은. 아, 그쵸. 만화 안에 있으니까 좋은 거야지. 오. 그런 거 말고, 아, 이 사람, 이거, 이 캐릭터는 정말로 실제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제 최애캐 중이에요? 네네. 아, 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너무 좋아. 굳이 현실에 있어도 그렇게 저에게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은데, 다들. 네. 다들 쓸모없을 것 같다. 약간 자기 알아서 잘 사시지 않을까. 전 오히려 약간 이런 실존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니까, 약간. 그죠, 그죠, 그죠. 원펀맨 사이타마 같은 그런 정의의 그런 사람들이 본인은 힘들겠지만 좀 나쁜 놈들을 많이 이렇게 퇴치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펀맨 사이타마를 얘기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걸그룹 아이돌이 사이타마가 있으면 좋겠다. 네. 여러모로 평화로워질 것 같긴 합니다. 아, 그쵸. 세상이. 네. 세상이. 괴물이 혹시 나온더라도 처치해주고, 저희가 모르게. 장 보러 가서 네. 이제, 그, 마트에 할인할 때 가면 항상 있고. 아, 그쵸. 좋은데요? 사이타마. 예, 예상입니다. 저는. 네, 최애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있죠. 여러, 이제 전 너무 많죠, 사실. 아, 그쵸. 만화가. 이게 약간 작품마다 보통 있지 않아요? 그쵸. 네. 작품마다 있는데. 네.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쓰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그 중에 있거든요. 저는 도라에몽입니다. 아! 도라에몽이 실제로 있으면. 너무 신나겠다. 네. 저거 또 심영탁 씨도 나오셨잖아요. 도라에몽. 진짜로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채팅에 쓰셔가지고 완전 통했어요. 어머머머. 제일 신날 것 같아요, 도라에몽. 도라에몽 그러면 그 물건도 잘 꺼내주고 이런 그쵸, 그쵸. 어디로든 문 네. 같은 거. 늦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좀 스케줄 늦었어. 근데 어디로 문 열어주면 가. 그러면 도라에몽 아이템 중에 제일 탐났던 게 그 어디로 문 어디로든 문이에요, 사실. 어디로든 문? 항상 저는 뭐 늦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이렇게 네. 출근 첫날 뭐 지각할 때 딱 열어주면 되니까 너무 좋죠. 그 화장실 급할 때 너무 좋잖아요. 최고죠. 네, 맞습니다. 헬리콥터 모자도 좋아해요. 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나 많은 분께서 이제 손님만 오시면 그렇게 저를 자랑하려고 그러시네. 아, 이런 질문이 이렇게 있는 게요? 자, 다음 사연은 사연 보시다가 네. 또 재밌을 것 같으면 하나 고르셔도 돼요. 네네네. 네, 네. 뭐요? 사연을 이걸로 보시면 돼요. 아, 바뀐 네. 거요? 같은 거, 같은 거. 바뀐 거예요? 이거 그냥 순서대로 그럼. 네네네. 네. 네. 잠시만요, 이거. 그리고 이번까지 한 거예요. 네. 그럼 오정환님 사연 제가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네. 오정환님 사연입니다. 알바 퇴근 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감하면서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두 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떡하실래요? 지금 시간이라도 왕복 1시간 거리의 가게에 가서 확인하고 오실 건가요? 아니면 괜찮겠지 믿고 편하게 잘 수 있나요? 예전에 난방을 안 끄고 집에 간 실수를 한 적 있긴 합니다. 사실 이건 일상적인 상황이죠. 네, 근데 가스불을 안 끄고 오실 수가 있나? 이런 그럼 불이 지금 이렇게 쇼쇼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팔라팔라 이렇게 네 팔라팔라 불이 지금 켜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가스불을 안 껐을 때는 그 위에 뭔가 올려져 있죠. 지포 이런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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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보통 가스불을 아 사골궁을 뭐 그런 거 그런 거 네네 가스레인지 위에 아무것도 아, 없다 그쵸, 그쵸. 그러면은 보이니까 켜놓고 있지 않죠 그쵸 그쵸 근데 네. 내가 뭔가 불 위에 뭘 올려놨어 물을 네. 끓였어 뭐 사골국물을 끓였어 그런 상황에서 깜빡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가면 이게 다 쫄아서 타겠죠 아마도 냄비도 탈 거고 뭐 그런 종류의 이제
전문용어로 스플래시 데미지, 광역 피해가 오겠죠? 네.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쥐포라니. 쥐포 이거 가스불에 구워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의미에서 배성재 DJ보다 흥미진진한데요? 제 입장에서도 그쪽으로 간다고 싶은 토크가 한번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적 없으세요? 저는 다 까먹고 나온 것 같아요. 뭐 불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게 그 사실 불은 안 꺼도 아무런 네, 상관 없고 난방도 뭐 안 꺼도 그냥 집에 가면 훈훈하고 좋은 건데 전 고데기 이런 거 고데기를 안 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고데기가 이제 머리 그거 하는 거잖아요. 네, 머리에 그게 열을 엄청 올려서 만약에 고데기를 안 끄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아마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불 날 수 있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보자. 저도 난방까지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난방은 그냥 돈 좀 많이 나가는 그런 거고.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네. 어지간하면 이런 거 안 까먹는데 네. 가스불을 안 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의 한 40분, 50분 정도 갔다가 다시 온 적이 있어요, 집에 실제로. 아, 네.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니까. 그쵸, 그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안 껐었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정말 와 나 칭찬한다 이러고 끊었다 하거든요. 진짜 가시길 너무 잘했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시 갑니다가 전 답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 상상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경험하셨으니까 뭔가 쎄하다 싶어서 네. 갔는데 안 껐을 때 그 네. 상황 그쵸 시간 아까운 시간 날리는 게 더 낫죠. 큰일 나죠. 그때 제가 무슨 그 냄비 같은 거, 네. 그 행주 같은 거 삶는다고 네. 그러고 나갔어요. 아~ 그 그냥 안 왔으면은 행주가 구워지다 튀겨지다 이제 불이 나겠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간다인데. 네, 간다. 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그렇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이적의 다행이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해지. 순식간에 지나가죠? 아, 네. 한 시간에 금방 지나가죠? 맞아요. 은하 씨 그 비구 들어가면 또 뭘 이렇게 파란 불을 달라. 아, 그니까요. 제가 이거 그 바로 오기 전에 검색해봤는데 그 웹툰 작가 옆에 휘슬 아티스트라고 적혀있더라고요. 휘슬 아티스트는 조금 네. 연구스럽네요. 네. 휘슬러 정도는 네. 되는데 뭐 또 굳이 아티스트라고 돼있어가지고 아티스트까지. 제가 그래서 너무 흥미로워서 정말 궁금했는데 고급지게 매기는 걸 수도 있어요. 굳이 아티스트를 붙인다는 아, 아니 아니 그 진짜 그렇게 적혀있어요. 그 어디 적혀 있어요? 그 나무 위키에. 누가 써놓은 거야? 나무 위키에 적혀 있어요. 그게 가장 광범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수분들 앨범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 싱글 내고 막. 아 진짜요? 녹음하고 그런 거 오. 저 직업 휘슬러. 아티스트 이렇게. 맞으시네요. 휘슬러라고. 좀 부끄럽네요. 알겠습니다. 아티스트 얘기 들으니까. 네. 되면 한번 보여달라고 들어가서. 네 좋아요. 사연하기 전에.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네 2부 돌아왔고요. 저는 스페셜 DJ 비비지의 은하고요. 네 이종범 작가님과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이종범 작가님을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을 때 네네. 웹툰 작가라는 직업 옆에 휘슬 아티스트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휘슬 아티스트 이종범입니다. 저 부끄럽네요, 조금.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정말 너무너무 호기심이 일어서 네네. 혹시 제가 그 아티스트님의 네. 휘슬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야, 그 정도로 올려서 네. 말해주지 못하잖아요. 에코 주세요. 오! 진짜 아티스트신데요? 매니악의 일부를 잠깐. 진짜요? 그건 전혀 몰랐는데. 뭐 이제 매기는 거예요? 이거. 아 근데 아
지금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어디였는지 지금 느낌이 딱 왔어요.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네. 이거 챌린지 했던 딱 그 장면이잖아요. 네, 바로 거기네요. 저는 네. 그냥 되게 멋진 멜로디를 부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내 곡인지 몰랐지만 네. 멋지다. 그리고 되게 끝처리, 그 휘파람의 끝처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휙 나가는 거는 또 처음 들어가지고. 아, 지금 근데 네.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은 네. 다 매니아의 부분인 걸 아는. 아, 그러네요. 저만 몰랐네. 이거 완벽하게 빌드업해서 매기는 뭉크인데요? 대단하신데요? 아, 아닙니다. 야, 굉장한 내공인데요? 아, 의외십니다. 네? 저희 그러면 사연 얼른 소개해봐요. 마무리까지 완벽한데요? 하여튼, 매니아 네. 좋아하고요. 네. 비유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인화님께서 두 분은 만약에 영화에 나오는 많은 몬스터 중 하나를 현실 세계에 나의 반려 몬스터로 데려올 수 있다면 어떤 걸 데려오고 싶으십니까?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 드래곤 길들이기에 나오는 투슬리스를 고를래요. 일단 귀엽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종류의 사연이라 약간 엔사사 사연들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그러게요. 그리고 영화로 약간 한정이 지어진 건가요, 이거는? 네, 오늘 그 은하띠지 오셨는데 네. 애니메이션 포함한. 아니, 그거는 아니, 게임도 아니고. 돼, 게임도. 아유, 그걸 아유, 아닙니다. 제가 이게 사실 영화에 나오는 많은 몬스터가 정말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사실 이게 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귀여워, 투슬리스. 귀엽고. 네. 또, 저는 사실 생가치로에 나오, 생가치로. 완전 좋아하는 건 아니어도. 뭐 그런 초보적인 걸 물어보세요. 네. 생가치로에 네. 하쿠가 시작. 아, 그쵸. 하쿠가 용이잖아요. 네. 그런 건 있으면 멋있긴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 문제는 그.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구만. 문제는 본체가 네. 사람이라는 거. 그쵸. 어떤 거,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냥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베이비 그루트. 어우! 막 이런 애들 너무 귀여우니까 사실 뭘. 저한테 도움을 주거나 이런 건 없겠지만 아. 그냥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분하다. 딱 떠올랐는데 네? 너무 좋은 대답을 뺏겼네. 아, 진짜요? 베이비 그루트만한 답이 없잖아요. 근데 네. 베이비 그루트를 어떻게 해줘? 그렇지만 어떤 능력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이비 그루트요? 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 교통사고가 나도 그거는 살 수 있어요. 완전 호신용 최고죠. 근데 그거는 너무 슬프잖아요. 제가 죽으면 그루트는 혼자인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은하 씨가 안 죽게 되죠. 아! 그루트가 그루트가 지켜주니까. 그럼 노화도 지켜주나요? 노화는 못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네. 노화도 막아주시나요? 그거는 네. 특약사항이라서. 오, 그쵸, 그쵸. 아, 근데 저는 베이비 그루트 들으니까 딱 네. 떠오르네요. 저는 만달로리안에 나오는 그로그. 새끼 요다라고 불리는 그로그. 아시죠? 애기 네. 요다. 애기 요다. 베이비 요다라고 불리는 그 녀석도 그로그. 아주 귀엽던데요. 그리고 굉장히 쏠쏠한 효과가 있어요. 진짜요?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쏠쏠하죠. 그 정도? 좋네요. 아, 근데 사실 제가 이거 게임까지 포함하면 참 좋은데, 게임. 게임에서는 혹시 말하시고 싶은 제가 몬스터가? 오늘도 한창 하고 온 게임, 지금 세간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네. 페일월드라고. 페일월드요? 페일월드? 네. 많은 분들이 포켓몬의 이랑 비슷하네? 라고 말하는 게임이 있어요. 네. 어떤 걸까? 하고 해봤다가 한 6시간이 사라져버린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야, 내 반려동물이면 좋겠다 싶은 애들이 끝없이 나옵니다. 끝없이 나와. 귀여운 친구들이 많군요. 집안일을 다 해줘요. 내일 다 해주고 어머. 애들이 레벨이 네. 올라가면 일 다 해주고 정말 좋아요.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게 뭐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핸드폰으로는 못합니다. 컴퓨터 죄송하지만. 게임 네. 컴퓨터로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 나시면, 시간 안 나시겠구나. 해보시면, 아니요, 저 시간 많습니다. 시간 나실 네. 때 해보시면 네. 내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시간이 훅 갑니다. 그쵸, 게임이 그런 게 많죠. 거기 보면 여러분들 정말 데리고 살고 싶은 몬스터가 끝없이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또 뭐 하나 읽어주시죠. 네, 또부릉님께서 두 분은 만약 어릴 때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어릴 때 못해서 아쉬웠던 건 두고두고 생각나잖아요. 전 매일 학교 지각도 안 하려고 노력했던 불쌍한 저를 위해 하루 정도는 쿨하게 자고 싶은 만큼 자고 학교 째고 싶어요. 사실 학교 하루 정도는 빠져도 인생에 큰 변화 없었을 것 같아요. 학원도 째고 좋아했던 아이돌 콘서트 갈래요. 그땐 학원쌤한테 혼나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 어릴 때 못해서 뭔가 아쉬웠던 거 있으신 것 같나요? 근데 일단은
은하 DJ는 네. 그 아티스트의 길을 네. 걸으셨기 때문에 네. 저보다 훨씬 더 아쉬운 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아 그렇긴 한데 제가 네.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좀 학교를 제대로 잘 다녀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쉬운 게 있는가? 아쉽나? 아쉬운 네. 게 있는가? 네. 학교 생활 즐겁게 했던 것 같은데. 저보다 나으시네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학교 생활 안 한 것 같은데. 진짜요? 말아만 그리고. 어머머. 저는 만화 동아리 때문에 학교 다녔어요. 아. 동아리 활동하려고. 아, 진짜요? 그런 거 치고 되게 좋은 학교 가셨던데. 네. 아유. 아, 이게 자기 타고나신 건가? 자기 자랑이 되버렸네요. 아, 그러게요. 아쉬워.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네. 20대 때는 네. 아쉬운 게 많죠. 20대 때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놀지 못했어요. 아. 거의 일만 했거든요. 조금 더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좀 방탕하게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나. 너무 일만 하고 살았다. 어머나. 네. 오히려 중고등학생 때가 훨씬 더 타락했던 것 같고. 아, 어이구. 네. 대학생 때는 정말 못 놀았거든요. 연애를 좀 해볼 걸 그랬어요. 아, 물론 이건 저의 의사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해보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아내분도 있으신 그렇죠? 네. 야, 지금 제 아내는 저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지금 말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냥 잠깐 경험의 폭을 이렇게 조금. 정말 자연스러운 말을 이상한 대로 바꾸셨는데 지금 저의 아내와 너무 행복하게 살고 네, 있고요. 네, 네, 네. 10대 때 연애를 좀 더 많이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아,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지금 아내를 만나서 또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응, 그렇죠. 은하 DJ는요? 아쉬운 거 없어요, 진짜로? 아쉬운 거요? 네. 아쉬운 거. 그러면은 일단 네.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20대 초반 네. 중에서. 하나 골라서 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제일 괜찮아요? 20대 초반? 20대 초반? 네. 그때 뭔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냥 더 오래 그렇게 이미 걸어온 길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네. 그, 네. 긴 족적. 네, 긴 그런, 이런. 업적. 네, 여정을. 나의 성취. 여정을 굉장히 처음부터 이게 다시 겪는다면 조금. 힘들었다. 네,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네. 물론 저는 지금 예전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니까. 네. 다 이겨낼 수는 있지만, 좀 너무 오랜 시간을 좀 견뎌야. 또 견디는 게 좀 싫을 것 같아요. 아쉬움이 없는 걸로 할까요, 그럼 그냥? 네, 저는 아쉬움이 없는데요. 네, 학교 째고 가시지 그랬어요. 네. 셋 다른 의미에서 난이도가 있는 토크지만 저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제가 어떤 얘기 할 때 그 네. 저의 말에 중간에 네. 조금의 틈이 있으면 약간 손흥민 선수가 치고 들어오시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굉장한 센스다, 이것은. 진짜요? 네. 오.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배성재 DJ와는 또 다른 종류의 색다른 난이도. 재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자.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댕구리님께서 월요일 밤에 잤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버리면 어떡하시겠어요? 일주일이네요, 일주일. 어이구. 그래서 회사에 무단 결근하게 됐다면, 심지어 내가 겨우 한 달 차 신입이라면 전화가 100통씩 와 있는데 어떻게 싹싹 빌고 상황을 해결하시겠어요? 이게 싹싹 빈다고 네. 될 수 있는 실수인가요? 잘 과몰입이 안 되죠. 아, 과몰입 지금 충분히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실수인가요? 라고. 아, 그런가요? 네,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리려는데 사실. 아, 진짜요? 아. 말씀해주세요. 신인 가수 데뷔 네. 했어요. 네. 신곡 나와서 이제 활동기 들어간 거야. 너무 지금 바로 망고죠. 왔어요. 지금 네. 이제 활동기이고 네. 신곡이 나왔고 네. 스케줄이 그냥 꽉 차 있어요. 네. 잤는데 일주일 뒤에 깬 거야. 그리고 여기에 전화기에는 부재중 전화 2,300통. 어머. 너무 끔찍해요. 아,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은퇴해야죠. 어떡해. 아니. 네. 바로 은퇴라고? 아니, 장난이고. 아, 장난이에요? 네, 장난이고. 그럼
그러면 안 되죠. 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인데. 그렇죠. 네. 신인이니까. 네, 신인인데. 나 없이 우리 그룹이 어떻게 활동했나 일단 검색이라도 해봐야죠. 그렇죠. 아 근데 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아, 네, 이런 좀 너무 끔찍한 제가 컴백을 앞두고 그 쇼케이스 전날 잠들었는데 네. 활동이 이미 중간, 활동 중간에 깬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무서워. 지금 딱 이거잖아요. 딱 이거네요. 지금 바로 떠올랐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런 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단톡방 이런 거에 이렇게 읽는데 상황 파악 상황 파악을 하는데 저 없는 무대 영상 이런 게 올라와 있고 와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저 없이 이렇게 오. 하는 무대를 보면서 DBZ 2인조 데뷔 이런 충격 선언 이런 거 네네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왜 이런 짓을 이라고 생각하고 깼던 것 같거든요. 아 그럼 네. 무시무시하죠. 네 너무 무시하죠. 저는 웹툰 작가잖아요. 네. 마감이 매주 있잖아. 네 잠깐 잔다고 했는데 저 네. 정말 너무 피곤하다. 잠깐 눈 붙이고 마저 그려야지 했는데 마감 지나고 눈을 뜬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마감이 안 지났네. 이 상황을 정말 한 몇 달 한 번씩 했어요. 아 되게 근데 시간을 번 느낌이었겠어요. 약간 그런. 되게 거짓 행복이 밀려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공허하고 거짓된 행복이 밀려와요. 아 그래요? 이걸로 행복할 필요가 없는데. 아 지금 마감이 안 지났다는 게. 그죠? 네. 너무 그때 그 말씀하셨던 대로 꿈에서 깨고 되게 행복하셨겠네요? 아, 네. 다행이라서. 아직 비비지는 3인조야, 그래서? 네, 네. 다행이었어요. 아, 근데 이럴 땐 진짜 어떻게 비냐? 아, 근데 이게 진짜 빈다고 되는 경우일까요? 이게 한 달 차인데 한 주를 이렇게 못 나가버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네. 일주일을 잤다. 이거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입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밀검사 받아야죠. 네, 이거 막 수면 검사 이런 거라도 해야죠. 그죠, 그죠. 뇌 찍어보고. 네. 근데 그렇게 심각한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해주지 않을까요? 걱정해주지 않을까요? 아, 그것도 좋은 동정 여론. 네, 약간 큰 병원에 가서 의식 잃고 일주일 만에 깨 이러고 나오는 거지 이제.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네. 쉽지 않다. 근데 신입사원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네. 보통 근데 잠을 좀 충분히 못 주무시죠, 아무래도. 잠은. 저는 너무 많이 잘 잡니다. 좋으시겠네요. 네, 행복해요. 제가 다 행복한데요? 몇 시간씩 주무시길래? 아. 그렇게 네. 세상에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네, 오늘 너무 또 잘 자버려가지고. 보통 잘 잤다 그러면 몇 시간 주무시는데요? 아, 이게 시간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점심, 아침에 잠드는 편이거든요. 아~ 거의 좀 되게 새벽 이른 시간에 잠이 드는데 애니메이션 보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잤는데 이 점심쯤에 깬 거예요. 아~ 그래서 점심에 딱 일어나서 간장게장을 먹었어요. 거기까지 네, 간장게장을 먹었어요. 먹을까 말까 다시 잘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간장게장을 먹고 너무 행복하게 배부른 상태로 다시 잠들었는데 아~ 일어나니까 6시였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추가 정보까지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보통 이제 해 떠있을 때 깨면 네. 많이 잤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 저도 8시간을 원칙으로 삼지만 절대 그렇게 못 자거든요. 아, 좀 더 일찍 깨세요? 마감할 때는 보통 막 2시간 자고 깨고 뭐 4시간 자고 깨고 그래서 이제 마감하면 항상 8시간 자려고 하죠. 잠을 잘 자는 두 사람이 진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과몰입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읽어주시죠. 네. 요거. 네, 이혜원님께서 만약에 친구가 첫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내가 책임지고 준비할게 큰소리 쳤는데 여행 날짜를 착각해서 숙소를 그 다음 주로 잡아버렸다면? 근처 1시간 거리에는 빈 숙소가 없다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겠습니까? 아, 이게 또 국내 여행이면 다른 지역 가도 이렇게 무리가 없을 수 있는데 그죠. 해외는 좀 공부를 막 하고 가잖아요. 그죠. 일단 한 뭐 국내면 사실 문제 없죠. 왜냐면 뭐 대한민국 정부 아래서 국민이 위험해지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됩니다. 뭐 네. 어떻게든 되죠. 근데 해외예요. 말도 안 통한다고 칩시다. 좀 더 힘들게. 네. 난이도를 올려서. 아니 기지로 이렇게 네. 집이 없어 이런 걸 집이 없어 이런 걸로 네. 여행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정말 빠르게 대화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죠. 저도 애용합니다 그 방법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갔다고 쳐볼게요. 아 네, 근데 최근에 갔다 왔어요. 최근에 처음으로 홍콩 여행 다녀왔었어요. 여행을 좋아하지 않지만 갔다 왔어요? 네, 저희 언니가 가자고 해가지고. 아, 네. 보통 그런 경우면은 좀 미리 준비하고 챙기고 계획하고 가야 되는 타입이세요? 언니가 제이여서.
언니에게 모든 걸 일임했습니다. 자, 상상입니다, 이제부터. 예. 언니가 제이시니까 평소에 그런 걸 잘 계획할 거 아닙니까? 네. 갔어요. 갔는데 언니가 얼굴이 펄해져가지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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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비야, 나 다음 주로 예약했어. 우리 지금 캐리어 한 사람당 두 개씩 끌고 있는데 공항에서 나왔는데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일단 환불이 가능한지 비행기표요? 이미 왔어요. 아니요 그 호텔 다음 주 그 환불이 가능한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이미 일주일 전이니까 환불 80% 가능. 아 그러면 뭐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네요. 그럼 반만 되면요 환불이? 반만 되면 좀 최악이죠. 60%는요? 60%는 최악에서 조금 나은 정도. 아 주로 환불되는 네. 금액에 따라서. 네. 어, 그럼 지금 당장 내가 오늘 어디서 잘지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거예요? 아이 뭐 그거는 저는 밤을 잘 세우는 타입이기 때문에. 아 그럼 뭐 그냥 밤새 걸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네. 야 대단하다.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숙소 뭐 알아보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켜서 검색을 엄청 해야겠죠? 사실 제가 그 타입이에요. 저는 애초에 여행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갔는데 미리 숙소를 잡아놓고 여행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어? 진짜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내가 미리 잡길래 응? 숙소를 미리 잡는 거야? 이랬어요. 저는 20대 내내 30대 내내 그냥 가서 거기서 그냥 봐서 그냥 들어가서 보통 그런 식으로 할까? 아, 이렇게 걷다가 어, 여기 뭐 재워주는 데인가? 이러면서 아이고 재워주는데? 아 이게 호텔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데도 있고 재워주는 데인가? 물론 알아보죠. 재워주는 데죠. 물어보고 들어갑니다만 그런 식으로 계획 없이 그냥 가서 네. 아. 여행보다는 모험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기르스턴도 많아요. 기르스턴 이렇게 캐리어 끌어안고 그 벤치에서 아침에 갔을 때까지 진짜요? 방이 없더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전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근데 문제 이제 그 나라가 치안이 괜찮냐? 그렇죠. 위험한 요소는 맞아요. 없냐? 이제 그런 맞아요. 게 있겠죠. 근데 은하 DJ는 환불 금액 50% 기준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네, 50% 기준 그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여행을 열심히 맞아 즐겨볼 수 있겠다. 그 언니 말고 친구라고 가져가면 네. 그렇게 이 사고를 낸 실수를 한 그 친구에게 어떻게 보면 일단 뭐 눈으로 욕을 한다 입으로 뭐라 한다 아니면 넘어간다 뭐 괜찮아 위로한다 그게 뭐야? 일단은 여행을 남은 기간에 같이 해야 될 친구기 때문에 아 이를 악물고 거짓으로 괜찮은 척한다. 네 그치만 눈으로 욕 정도는 하겠죠. 아, 눈에서는 참을 수 없는 그게 나오겠죠 분노가. 의그하는. 네네네. 근데 최대한 말은 예쁘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서로 기분 안 상하게 여행을 즐기고 나서 끝나면 너 최악이다. 끝나면? 네, 너 이거 진짜 야 이러면 안 되지. 돌아오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후, 이제 말할 수 있겠네. 야 놀러 와봐. 그러면서 네. 이빨을 물고. 아, 아 근데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여행을 재밌게 즐기면 네. 그 화도 누그러져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너무 좋은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저는 재밌게 여행하고 나면 네. 모든 안 좋았던 경험이 다 사라지거든요. 기억이. 네. 여행은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그게 또 되게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 나중에 네.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만약 가신다 그러면 네. 은하 DJ는 여행 같이 가기 되게 좋은 멤버 취급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반대가 있죠. 반대가 네. 있어요. 어디 가나 네. 궁시렁궁시렁. 아 여기는 맛이 좀 아 저기는 뭐 풍경이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같이 여행 가기 싫을 것 같네요. 네, 같이 다녀봤는데 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은하 DJ는 여행 메이트로 괜찮은 성격이다. 굿. 땅땅땅. 좋습니다. 자, 또요? 더요? 더요. 보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골라주세요. 아롱님께서 두 분은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는 척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반갑게 인사한다면요? 기억난 척 같이 얘기 나누실 수 있나요?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기억 안 나서 난처했던 적 없으세요? 근데 많이 알려주신 분이니까 네네네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막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디 뭐 행사 죄송합니다. 어디 뭐 이렇게 행사
극장이나 네 어디 가서 갔는데 어 은비야 이러면서 누가 왔어요. 네. 근데 몰라 누군지. 아 그런 경우 한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설명해 주긴 했는데 기억이 막 안 나서. 사실은 막 설명해요? 아 그러니까 나 너랑 뭐 같이 했고 막 그 같은 뭐 어디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고등학교 같이 나왔고. 네네네. 막 이러면서 너 어 되게 잘 지냈어 엄청 응원하고 있었어 막 이렇게 막 했었는데 영 기억이 안 나서 어 너무 잘 지냈지 너무 잘 지냈어 근데 너가 누구였더라 약간 이런 이런 그러니까 적이 있어요. 저는 비슷한 경험이 네. 있거든요. 최근에 쟤랑 제가 잘 아는 어떤 시인분이 저랑 어? 비슷한 경험을 해가지고 아. 포스팅을 봤는데 정확히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곳에서 이제 서점이었어요. 서점에서 책을 그리고 있는데 보통 이게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때 웹툰 작가로 좀 잘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때는 에이. 좀 많이들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선이 몇 개가 느껴지는데 그럼 보통 저는 먼저 가지 않은 적은 아니지만 네. 그 사람 맞습니다 속으로. 네, 아. 그 사람 맞아요. 뭐 와서 뭐 이렇게 아는 척하시면 뭐 사인도 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기 그래서 아 네 웃으면서 봤죠. 그랬더니 정말로 혹시 옛날에 어디 학교에서 무슨 과목 가르치신 선생님 아니세요? 완전 완벽하게 알아보셨네요. 완벽하게 틀린 거죠. 아 그래요? 아직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교수님이셨다면서요. 아니요 무슨 중학교 선생님. 아 중학교 선생님이셨죠. 이렇게. 자기 옛날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네 머쓱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아, 네. 아닙니다. 그렇구나. 네. 저도 좀 머쓱하네요. 저 오늘 약간 롤러코스터 탄 기분이에요. 신나는데 좀 어지럽네요.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회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머쓱해할 수도 있으니까 네. 좀 걱정이 되잖아요. 거기서 네. 누구시죠? 이렇게 해도 좀 그렇고 날 너무 안다 그래. 근데 그렇긴 한데 막 네. 신나서 막 우리의 추억을 막 얘기하고 이러는 친구를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게 더 신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뢰죠. 근데 네. 이미 내가 신뢰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미 해버렸으니까 더 신뢰는 하지 말자.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럼 어떻게 아는 척하는 거예요? 저는 아 진짜 아 너무 반가운데 진짜 누군지 알고 싶다. 누군지 알고 싶다라고 말을 너의 이름은 네, 뭐니? 너는 누구냐? 나 정말 너무 반가워요. 네. 근데 누구세요? 나 진짜 아 그랬구나 이러면서 아 너무 나도 반갑다. 근데 누구였어? 이렇게 전 물어봐요. 약간 네네. 그게 더 물어봐서 그 대답이 이렇게 바로 제가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게 딱 느껴지면 그러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상대방이라고 상상을 해보니까 좀 상처일 것 같나요? 많이 상처. 아 그러면 안 할게요. 그렇게 안 할게요. 아니 저 좀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네네. 만약 그렇게 안 한다고 치면 네. 다른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볼 때 그 미란다 역할을 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그 보스가 걸어갈 때 파티장에서 옆에서 주인공 딱 붙어가지고 네. 걸어오는 사람 있으면 어디 누굽니다라고 딱 말해주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 아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저런 비서를 쓰는구나. 맞아. 못 알아보면 안 되니까 네, 그쵸, 먼저 그쵸.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게. 네. 하지만 그 정도로 성공해야 그게 가능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진땀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그냥 보자마자 뻔뻔하게. 아 뻔뻔하게.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얼굴을 너무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러면서 아. 누구신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꼭 네. 기억할게요. 이렇게 약간 넉살 좋게 좀 하는 편이에요. 상대도 좀 안 머쓱하고. 그쵸.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약간 저 자세로 나가는.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네. 해볼게요. 저는 은하지제님의 방법을 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반가워. 누구야? 아니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 말고. 아, 네.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그쵸. 네. 만약에 사연은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셨던 것보다 너무 재밌는데요? 진짜요? 네. 다행이에요. 말을 엄청 잘하셔가지고 잘해주셨어요. 신나게 했네. 신나게. 저 끝난 거죠.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아 그러니까 은하드제이님도 이제 끝이네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네요. 아 맞아요. 제가 오늘 지금 마지막이라서 이종국 작가님 인사 나눠주시고 네. 이번 DJ 하셨던 거 그전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곡은 여기요.
엔사세 코너의 과... 다시 하겠습니다. 엔사세 코너에 과몰입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치킨 쿠폰 드릴게요.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종범 작가님 수고하셨고요. 네,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요? 오늘 저의 후 어떠셨는지 너무 재밌었다고 해주셨지만. 네, 아이고. 목이 잠기네요. 마지막까지 끊어지지 않는 말 속에 숨은 칼날과.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들교환. 아유. 너무너무 재밌었고 농담이고요. 저는 사실 되게 긴장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흥겹게 대화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신나게 했습니다. 저도 정말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은하의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은하의 텐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말 이게 4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꽤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이렇게 짧게 가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배송재 아나운서님 많이 많이 그 출장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은 새로운 스페셜 DJ 조나단 씨가 진행하시니까 많이 반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스페셜 게스트로 베텐에 꼭 놀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으로 청하의 롤러코스터 들을 거고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은하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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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네요. 아유, 너무 웃겨. 그러니까. 진심으로 빵빵 터지면서 했어. 성재야 언제 오죠? 2월 중순. 야, 진짜 길게 한다. 그게 좀 오래 가면 꼭 그때 오시는 거예요? 완전? 아, 다른 경기도 중계하시니까. 그죠, 그죠, 그죠. 좀 뭐 일찍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스페셜 DJ가 네. 한국 우승해라, 그냥. 그냥 이렇게 된 거. 아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네. 아, 그러니까요. 너무 피곤하시겠다. 아, 저는 완전 괜찮습니다. 저는 야행성 사람이라. 아침에 잔다고 했죠? 네. 지금 이제 한낮이네. 네, 지금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사진 찍나요? 네. 여기서. 만 들으면 콧물이나 진짜 나 알러진가 봐. 여기 공기가 좀 원래 안 그랬는데 한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멀쩡하다가요. 딱 시작하면 콧물이 막 날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언젠간 또 봐요. 이렇게 짧게 한 거 같은데도 진짜 아이고. 약간 정이 들어. 아이. 라디오. 아이. 진짜 이틀인데 뭔가 사회라고 하니까 뭔가 네. 근데 이게 진짜 한 시간짜리라서 엄청 빨리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자주 오세요. 네, 저는 좋습니다. 또 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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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근까지 봐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아 손님 DJ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긴 손님들에게 가장 따뜻하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러면 축구 보셔야 되네. 네. 아, 그런데 축구네. 오늘 축구네. 망바타서 일정에 주나 먹어 올리고 싶지만. 아, 왜 안 먹는 거야? 좀 가야지. 아, 지금 같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스무 생각을 아예 못했네. 바쁘게 지나갔어. 이거 먹어. 이거 추워시 되는 거. 이거는 안 추울 거지? 아, 네, 제가 가지고 왔고. 그거 이거 야, 이거를 좀 정리해야겠다, 그쵸?